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이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2장 18절,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네. 목사님은 예전에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하죠. 저는 레고 장난감 만들기 참 좋아했거든요. 그 레고 장난감 선물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이번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전 이번 어린이날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마트에 가서 또봇 로봇과 산리오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어린이날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아, 그런가요? 네, 네, 가장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말씀에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들이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가족들이 늘 자기 자신보다 다른 가족을 더 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양보한다면,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나는 우리 집에서 정말 사랑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안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나에게는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내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우리 집에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이 있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매일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가정이 참으로 안식과 쉼이 있는 에덴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먼저 내어주고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가정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내하고 다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남편과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런 결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려면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 간에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부모들이 너 솔직히 말해 그거 거짓말이지 하면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식들은 가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겉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체면과 부모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가식적인 말로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가 되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믿어주세요. 내 아내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내 남편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언제나 격려해 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에덴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면 그는 밖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들아, 딸아, 나는 네가 잘할 수 있으라고 믿어 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응원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이 부모님들의 신뢰를 먹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먹고 자란 자식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해주는 그런 가정, 부모가 자녀를 믿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가정,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에덴과 같은 가정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아,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이 말씀처럼 자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목사님은 꼭 그런 멋진 아빠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려면 서로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좌절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과 환란이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임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 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선교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되길 축원하고 이로 인해서 주 안의 가정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천국의 그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에덴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두 번째,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기. 세 번째, 서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가정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가페의 사랑과 믿음과 참된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내가 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하며 나누어 보세요.